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오연서입니다. 제가 마이 10 페이보릿츠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짜잔. 네, 이것입니다. 저는 좀 귀걸이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볼드한 악세사리보다는 조그만한 악세사리들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작은 악세사리들은 좀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이 함은 제가 빈티지로 구입한 거거든요. 여행 다닐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꼭 다 가지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진주로 된 귀걸이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 스퀘어 모양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바지 입고 이럴 때도 굉장히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으로는 귀걸이를 골라봤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거죠. 네, 저의 분신가투 같은 핸드폰이요. 저는 약간 핸드폰이 없으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핸드폰으로 웹툰 보고 게임하고 뭐 쇼핑하고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저와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요. 집에서도 가장 함께하는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찍어주실 때는 늘 이렇게 좀 민망할 때 하시면 생각보다 귀엽게 나와요. 민망하다, 포즈 할게 없다, 부인은 너무 식상하다 이럴 때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귀여운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포즈 뭐 이런 거? 꽃받침 포즈? 네, 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근데 뭐 평상시에 이렇게 멋있는 포즈 할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귀여운 포즈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간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촬영장에 있으면 많은 스태프 친구들, 동생들이 이렇게 간식이 없는 여배우의 차는 처음 본다. 뭐 스태프 동생들 뭐 먹고 싶을 때 사다 주긴 하는데 저는 별로 간식을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은 없고 뭐 간간이 먹는 거는 뭐 양갱? 만주? 이런 거 좀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파우치를 가져와 봤는데 네, 요즘 제가 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게 이 색깔이에요. 이 브라운 색깔인데 이게 발랐을 때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업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셀프로 메이크업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것도 빈티지한 이런 색감이에요. 제가 메이크업할 때 이런 색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죽은 색깔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런 색깔로 좀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요즘에 유행이라고 해서 총알 브러쉬를 샀는데 이게 아주 물건이더라고요. 뭐 립을 바를 때도 되게 좋고 모공 커버하고 이럴 때도 되게 좋아서 미니 버전도 나왔길래 구입할 예정입니다. 네, 저랑 상관없는 제품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콧물의 행동이요? 건물, 가만! 건물이! 원래 집에만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촬영장에 데려왔어요. 몇 가지 좀 재롱을 보여드릴게요. 어휴, 옳지, 앉았어? 벌써 앉았어? 건물이! 앉아! 앉아있죠? 이미? 건물이! 손! 건물이 손! 옳지! 손! 옳지! 코코코코코! 콧물이 코코코코코 코코코코 코코코코코 콧물이 V 콧물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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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이 두 손으로 해야지 콧물이 하이파이브 알았어 알았습니다 이제 환경에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잘하는데
콧물이는 약간 존재 자체만으로도 근데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콧물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뽀뽀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콧물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귀엽죠? 넷플릭스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최근에 먼 훗날 우리라는 중국 영화를 봤는데 좀 많이 울었어요. 보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화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인스타그램 앱이랑요 거의 쇼핑을 29cm라는 앱에서 하거든요. VVIP도 하고 그 두 가지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제 계정도 있지만 또 옷 보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보고 또 이런 계정이 따로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약간 눈팅?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뭐 책 읽는 건데 네, 다 제가 책을 읽는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어디 인테리어 보러 갔다가 산 책인데 차에 대해서 적혀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차를 또 좋아해요. 집에서 차 내려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다도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호지차 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넓은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차는 아직까지 저한테 너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도전해보고 있고 한 번쯤은 꼭 가서 이렇게 맛있는 차를 내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아 올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요? 있죠. 네, 올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네, 이 구역에 미친 X라고 제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오연서의 My 10 Favorite였습니다. 드라마 이 구역에 미친 X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마리클레르 4월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